그래서 바깥이 빨리 돌아가는 건 어떻게 안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. 그러면 회전, 우리가 키를 꽂아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시동이 걸려갖고 엔진의 회전수가 어떻게 역으로 기동 전동기로 들어오려고 할 때 계속 헛돌린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전기차가 타지 않게끔 해주는 클러치를 뭐라고 한다? 오버러닝 클러치라고 얘기합니다. 이 오버러닝 클러치는 원웨이 클러치의 일종이죠. 원웨이. 원웨이가 뭔데요? 한쪽 방향, 한쪽 길. 한쪽 길. 그래서 어디서? 아래쪽에서 위쪽으로는 동력이 전달될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쪽은 동력 전달 안 되는 클러치. 원웨이 클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원웨이 클러치인 오버러닝 클러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시동을 걸고 나서도 계속 키 스위치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